혼자 들어오니까 되게 뻘쭘하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사야 되죠? 아, 면접 보러 온 거 같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오케이. 여튼. 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아, 서 있으면 되나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첫날이세요? 지금 다 첫날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네, 네. 아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왔어. 어. 앉아, 앉아. 괜찮아. 낙하산이래. 괜찮아, 괜찮아. 앉아, 앉아. 대표님이요? 어, 네, 그 이 건물 여기 있는 조명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아, 네. 네, 여기 벽면은 재질 좀 더 좋은 거 없나요? 네. 같은 사원이신 것 같은데. 네, 푹신한 걸로 저 같은 사원이에요. 네. 오. 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오, 이쁘다. 앉으세요. 아무 데나 앉으면 돼요? 네네. 제 옆에 앉으시죠. 눌러서. 콜. 안경 컨셉이에요? 네? 안경 컨셉 한번 써봐야 돼요? 어,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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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기시네요. 아, 안녕하세요. 아우, 잘 지내봐요. 아, 예, 잘 지내봐요.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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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권순영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예, 예. 예. 나이가? 나이가 이제 35. 아, 많이 많으시네요. 나이가? 좀 많이 많아지셨네. 갑자기 많아지셨네. 35. 아, 네. 안경 한번 써봐도 돼요? 아, 네네. 어, 네네. 아니, 독특하시네요. 원래 뭐 하다 오셨어요? 저요? 네. 지금 뭐 하시다고? 아, 아 직업이 원래는 이제 어느 일 무슨 일 좀 하셨어요? 아 저요? 네네네. 그냥 이것저것 다양하게. 아, 네 프리랜서. 아 그렇구나. 어 직업이 원래는 무슨 일이었어요? 대표님 아들이요. 아 그렇구나. 아 저희 끝에 분은 그때 아 저희 대표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괜찮아. 초심을 잊지 않고. 아 진짜 괜찮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동기네요. 네. 여기 게임회사 아니에요? 아, 게임회사요? 아, 그래요? 여기 게임회사인가? 아, 노트북은 준비되어 있어요. 네, 노트북은 뉴스 게임하시면 됩니다. 사원증 챙기시고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92년생입니다. 아, 92년생? 아, 네. 92년생이면은 내가 35이니까 28? 예, 28 정도 됐나요? 네. 혹시 몇 년생이세요? 네? 몇 년생이세요? 85년? 어,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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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왔어요? 아, 저 미국에서 왔어요. 아, 미국에서. 네. 아, 이쪽 끝에 분은 저기 대표님이시고. 아, 대표님. 대표님인데 신입 사원 면접을 보여주세요. 네, 대표님. 아, 네. 대표님 아들. 이쪽은 요리사. 아, 요리사. 요리사죠. 저는 그냥 35살 신입 사원이고요. 이쪽은 게임 회사에서 게임 회사로 착각하고 왔어요. 아, 착각하고 게임사 아니에요? 게임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예. 왜 착각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 고잉 세븐틴 그런. 예. 아 근데 콘텐츠. 오늘 입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나 봐요. 예. 아, 이름이 조슈아 같은데? 네 맞아요. 와, 여기 사진 똑같이 생겼네 사실. 아, 사진이 너무 낫다. 원래 무슨 일 했어요 조슈아는? 저는 컴퓨터로 해서 컴퓨터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었나요?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아 이게 다 본인이 만든 거죠? 아 네, 저희 회사에. 아 진짜요? 아 이거 무슨 소리예요? 근데 신입사원이고 새로운 회사를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근데 원래 약속 시간이 6시간 출근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10분이 지났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신입사원. 아 이게 늦게 오시면 어떡해. 6시까지 출근인데. 아,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파리 이거는 이름 철자예요? 네, 이거 MC 끼우. 아, MC 끼우? MC 끼우요. 아, 같은 신입사원끼리 잘해봐요. 좋습니다.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저 26살. 아, 다 속이는구나, 나이를. 맞춘 것도 아닌데. 맞춘 것도 아닌데. 맞춘 것도 아닌데. 맞춘 것도 아닌데. 35이요? 네. 아,
아이고 인사가 많이 늦으셨네. 인사가 많이 늦으셨네. 자, 아, 근데 꿈이 꿈을 펼치는데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응원하겠습니다. 예. 어, 민규 씨 사진이 훨씬 낫네요. 이게 보통 실물이 낫다는데 이게 저 4년 전이거든요. 아, 훨씬 낫네요. 그러니까 지금 26이니까 4년 전 22살 때. 예, 예, 예. 아, 이렇게 약속 시간들이 이렇게 안 지켜서야 그 회사 뭐 대표세요? 예? 네? 아, 대표세요? 대표님 아들. 아... 저 대표 대표님 아들. 아들. 저 아들이요. 아니 상전. 아, 예. 저 그,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늦, 아,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6시간 출근인데. 아 진짜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오늘 처음 와가지고 길을 아, 좀 헤맸습니다. 기본이 아, 안 돼 있어. 기본이. 아니 오늘 여기 그러니까 성수동에서 촬영한지 몰랐는데. 아 진짜요? 네. 성수동이었나요? 여기 신당동인데. 신당동인데요? 아, 정말요? 네. 승환 씨 여기 그 혹시 몇 살이세요? 저 스물 대 때. 부럽다. 너무 진짜. 두 딸이랑 두 배가 또 두 물. 와. 와. 아 원래 무슨 일 하다 오셨어요, 승현 씨? 저 원래 그 부키 빼는 일을. 아, 아 진짜요? 요즘 부티 크리에이터로. 아, 부티 크리에이터. 아. 네, 그리고 부키 빼는 거에 모든 거에 다 모든 정보를 제가 꿰뚫고 지금 마시고 있는 거 뭐예요? 마시고. 이거는 또 팥. 팥. 요즘에 또 팥이 굉장히 신장의 기능을 이렇게 원활하게 해줘서 아. 그렇게 붓기를 딱 쏴 빼는 게 굉장히 좋은. 근데 여기 무슨 회사예요? 여기요? 그냥 다 모아놨어요. 그 모아서 똑똑한 애들 모아서 하면 뭐 나오겠지. 컨텐츠 만드는 회사.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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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모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회사 맞나요? 네, 아, 네 맞아요. 회사 맞아요. 네. 어 뭐 다른 거 없고 저는 그 옆치 생기는 중국 치는데. 아유 아니요. 오늘 많이 아, 중국 치. 보시면 좋아해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신 김에 아, 저기요. 가세요. 아, 네. 가세요. 네. 아 오신 김에 신입 사원 하세요. 네. 아, 아. 오신 김에 저희 회사로 입사할게요. 네. 당신의 적극성에 아, 칭찬합니다. 어, 아, 이름이 준 같은데 준 준하세요. 어 준해요. 네 잘생긴 준 같은데 준하세요. 에너지를 준 준 씨. 야 중국집. 좋았어요. 야 중국집. 아, 맛있겠다. 네. 우리 중국집 같이 일단 시켜 먹을까요? 그럴까요? 어 좋은데요?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신성찬. 뭐예요? 인사 안 해요? 니들이 신입 사원이니? 여기 대표님 오셨는데 이미.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 대표님. 대표님 오셨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주셨습니다. 예, 대표님. 아 오기 오셨구나 이미. 너 늦었어요. 아니 너무 늦었어요. 대표님 컨셉은 먼저 온 사람이 임자야. 아 너무 대표님. 혹시 아 예예예. 꼬잉 대학교 27기?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참 잘 보셨어요. 고대. 아 고대. 고대. 아, 아무튼 저희 신입사원끼리 잘해보아요. 아, 그래요. 잘해봐요. 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또 이 회사에 포토실장으로 들어온 정환이라고. 아, 여기 포토실장 안 뽑는... 안 뽑아요. 아, 오늘 버논 씨 모델로 쓴다고 하셔가지고. 아, 요리사인데요? 요리사인데요? 아, 요리사인데요? 잘못 찾았나? 그럼 제가 이 회사에 포토실장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그랬어요. 아, 네. 어쨌든 아니, 포토실장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사원증 아, 뭐, 챙기고. 네, 사원 아, 저 들어온 지 어떻게 알고 또 사원증까지... 아니, 뭐야. 학기 때다는 걸 미리 알겠었어요. 이게 다 신입사원. 네. 네, 아, 파이팅 하자고요. 마지막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 20분이나 늦어.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 누구 오셨다. 혹시 여기가 스페셜라이즈드 미디어 게임 테크노에 지금 그 설마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비디오 테이프 회사 SBT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로 오게 되는데 방금 전까지 네, 세븐틴의 박수라는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왔거든요. 아, 유명한 곡 아니에요 그거? 네 맞습니다. 그거 만들고 아 사원증 챙겨주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아 여기에 예, 예. 사원증이 하나 더 있는데 이 DH라고 써져 있는데 아 이 친구가 아, 이, 네. 초특급 승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 친구가 바로 승진했네요. 네, 그 중국 지사로 네. 와, 아, 그래서 지금 약간 출장 같다고 네. 써져 있네요. 네. 아 무튼 이렇게 자 우리 신입사원들끼리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정말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갑네. 저희가 2019 그 고잉 세븐틴 신입사원이잖아요 다들. 네네. 네, 그렇죠. 다들 준비되셨어요? 아 당연히 깔끔하게 됐죠. 지금까지 이제 저희 회사에 어떤 그런 체제들을 조금 이제 싹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저희 회사의 그렇죠. 이런 컨텐츠들을 저희들의 이 신입사원의 이 말랑말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고잉 세븐틴 이 회사에 대한 이 새로운 컨텐츠를 저희가 맞습니다. 의견을 아. 내고 딱 이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2019년에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모여봤는데 여러분들 괜찮으신가요? 아 네, 좋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인가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고잉대학교 27기? 아니요. 그동안 제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고
그 누구도 하지 않았고 그쵸? 누구도 해보려는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았던 네. 그런 콘텐츠를 저희는 네. 만들 겁니다. 그 콘텐츠를 고민하는 그 모습을 콘텐츠로 담는 2019 고잉 세븐틴 새로운 포문을 열잖아요. 예예. 예. 우리가 세븐틴의 멤버로서 아니죠. 네, 고잉 세븐틴의 신입사원으로서 예예. 예. 정말 사활을 걸고 사활을 걸어야 사명감을 가지고 걸어야죠. 아이디어를 제출해내서 제출해야죠. 오늘 정말 2019 고잉 세븐틴 네. 정말 멋진 시작을 한번 네.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다 같이 뻔하게 파이팅 한번 할까요? 그럴까요? 뻔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맞아요. 고잉 세븐틴 하면 파이팅 하면서 각자 일하러 가시죠. 고잉 세븐틴 파이팅!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리 아. 2층 사무실로 올라가시면 돼요. 아, 예, 2층으로 가세요. 저기 뭐냐 카메라 부서팀은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네, 권원 씨는 여기에서 이제 사진 찍으셔야 돼가지고. 여기 게임은 어디세요? 게임 부서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지하 1층이요? 티켓 빼시려면은 옥상으로 올라가세요. 자, 저희가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네, 저희가 근데, 안녕하시죠. 여러분, 저희들 안녕하시죠? 안녕하죠. 아, 지금 사원님들께서 네, 그 사원님들이 그 과장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아, 과장님은 오실라고 하죠, 지금. 회의를 올라갔어요. 저희는 이제 회의예요? 저희는 이제 조금 이따가 올라갈 거고요. 예, 저희는 곧 잡혀 올라갈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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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저희가 준비하는 이유는 고잉 세븐틴 아이템들을 조금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고민하고 아이템 제시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또 준비를 했어요. 네. 좀 더 많이 보여주고 싶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얘기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또 싸우는 거 아니냐고. 저희 죄송한데, 예, 예. 저희 지금 신입사원인데 굉장히 다들 너무 들뜨셨어요. 네? 이렇게 아니 근데 부산스럽게 행동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인데. 아니 근데 부산스럽게 행동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요. 여기 서울이잖아요. 같은 신입사원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가르치듯이 아니,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거죠. 그게 무슨 무슨 씨. 일단은 침착하시고. 아 정말. 일단 침착하시고. 자꾸 부산스럽게 행동하시죠. 여러분. 좀 더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열어두고 그리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심성 이래만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없지만 네. 적어도 처음 왔으면 아니 그래도 내 말은 그렇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아는데요. 잠깐 넌 좀 빠져있어. 내가 지금 어 회사에서 넌 그랬다. 넌 누구야? 이 참이 저는 고잉 세븐틴이 아쉬웠던 점이 딱 뭔가 그 무대 밑에 비하인드 영상들도 물론 팬분들과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겠지만 그거 말고 뭔가 하나의 예능 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같이 저희가 신입사원 콘텐츠를 했다면 여기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누군 진급을 했을 거고 누군 못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세븐틴이 회사원이었다면 어땠을까? 고잉 세븐틴 뭐 다른 뭐 회사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부재 회사로 해서 그 시리즈별로 약간 한 편에 뭔가 드라마나 아니면 여기 뭔가 예능 프로그램처럼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트콤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황도 네. 뭐 아무것도 대본 없는데 지금 제가 상황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이엠드라운드 하고 있는 거야. 네. 지금 다 존댓말 쓰잖아요. 신입사원 처음 받고 맞습니다. 그럼 뭔가 통제 얘기예요. 그지 그러잖아요. 더 알아갈 시간 좀 더 알아가고 싶을까? 네. 어디서 얘기 섰다? 나는 줄? 나는 줄? 중국에서 막 이거 뭐 하는 거야? 나는 모르겠어. 아, 네 중국에서 오셔가지고 바로 시작하면 돼. 1, 2, 3. 네? 정원님부터요? 아, 저부터 할게요. 다른 분이 해보실 텐데. 그래? 그러면 어떡해? 준, 네?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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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잘하는데? 디노, 셋. 디노, 디노, 디노. 도겸, 둘. 도겸, 도겸. 민규, 하나. 민규, 조샤, 넷. 조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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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샤. 승강, 셋. 승강, 승강, 승강. 원우, 셋. 원우, 원우, 원우. 디노 넷 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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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 셋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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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노 넷 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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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둘 준 준 디노 셋 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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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슈 셋 뭐 준슈아 셋 준슈아 셋 준슈아 이렇게 저희끼리 되게 많이 알아본 것 같아요. 많이 많은 일들 게임 하나로 정말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게임은 이렇게 좋다니까요. 워낙 꽁트가 강한 친구들이니까 이제 상황극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느꼈던 게 그냥 뭐 한 명이 무슨 말을 꺼냈을 때 그걸 물고 물고 티키타카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무슨 상황만 하나만 던져지면 다 잘할 것 같아요. 그게 말을 못하는 친구들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제일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항상 컨셉을 잡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고잉의 장점은 리얼리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이제 무대가 아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정말 그냥 인간으로서 세븐틴의 모습을 봤을 때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잉을 많이들 좋아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정말 리얼리즘에 극대화된 모습들 그런 것도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컨셉적으로 체계적인 거는 이제 뭐 아예 컨셉적으로 가고 이렇게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반대로 아예 리얼리즘으로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또 보여주고 그리고 세븐틴 분들의 이 팀워크, 케미를 보여줌으로써 그거를 저희가 신입사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극대화시켜서 좀 더 많은 팬분들, 대중분들에게 좀 더 이 세븐틴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더 보여주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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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019년 신입사원 김민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승갑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슈아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원분들 다 준비를 해줘봤어요. 네. 약간 저희한테 책임감을 주시는 느낌이에요. 너희도 좀 책임감을 가져라.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야 이게? 이게 주원감까지 줄 정도야? 근데 뭔가 중압감. 이렇게 또 그 신입사원들 분들끼리 이게 다 지금 끼고 있으니까 그쵸. 확 회사에 온 것 같은 느낌이 그쵸. 들고 그리고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는 느낌이 들어서 프레쉬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때? Fresh, you know? Fresh. 하고 좀 패밀리십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 같은. 아, 패밀리십. 우리 워크숍도 한번 가야죠. 네, 가야죠. 저는 포인트십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포인트십이요? 멤버십 충전 하셨어요? 아, 네, 멤버십 아까 했어요. 그리고 고잉 세븐틴의 메리트는 확실히 저는 최근에 느낀 건 세븐틴만의 컨텐츠라는 게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세븐틴이 그러니까 시작을 한 방송인 거기 때문에 그 비하인드캠과 그 방송국에서의 우리 모습과의 사이를 딱 보여줄 수 있는 말하는 거나 리액션들이나 다 멤버들이 편하게 너무 보이고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편하게 옷을 입고 편한 얼굴로 그냥 정말 운동을 하는 걸 같이 찍는다거나 밥 먹으러 한다고 찍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카메라와 멤버분들이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떠올린 아이템은 바로 트립입니다. 사실 정말 제가 며칠 전에 멤버분들과 이태원을 갔다 왔거든요. 누구랑요? 나랑? 박유함이랑 슈한이랑 셋이 이태원을 갔다 왔는데 정말 낯설면서도 특이하고 좋더라고요. 맞아. 네, 사실 너무 편하고 뭔가 새로운 세상에 만난 것 같고 되게 마음이 리프레시 되고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고 카페를 간 다음에 잠깐 바람을 쐬고 그다음에 뭐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약간 뭔가 그런 구체적인 하루의 약간 여행. 그래서 제가 시작한 컨텐츠는 바로 트립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스핀오프가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나? 그렇죠. 스핀오프 하면서 이제 아예 각 잡고 이렇게 컨텐츠들로 하는 개인적으로 콘텐츠들이 확실히 있는 게 너무 제일 재밌을 것 같고 아니면 오늘처럼 오늘 해보면서 느낀 거는 꽁트를 좀 해봐도 재밌겠다 짧은 꽁트 뭐 이런 거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들고 세븐틴에게 갑작스럽게 주어진 상황극 어 약간 이런 거 옛날에 수련회를 갔을 때 주제를 주어주고 꽁트를 자기들이 이렇게 다 짜가지고 그걸 한 시간 한두 시간 안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하는데 다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세트장 만들어서 담력 훈련 한번 가죠. 난 참여장 갔어도 안 할 것 같고. 저는 또 그 계획된 콘텐츠에 또 아이디어를 하나 내세워보자면 그 우리 세븐틴의 정말 그 추억의 장소들에서 텔레파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진짜 괜찮은데. 저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부터 너무 이 고잉 세븐틴 로고나 그런 게 좀 계속 똑같으니까 그 고잉세븐틴 시작할 때 어떤 방송이 시작되는 느낌처럼 그냥 우리 모든 멤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 출연자처럼 이렇게 나와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진짜 이걸 변화를 할 거면 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좀 다 바꿔봐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로고는 제 거니까 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고 영상은 제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로고 출연자는 저인가요? 출연자는 세븐틴. 아, 안녕하십니까. 저부터 말할게요. 저는 일단 멤버들이 어찌됐든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냥 룰렛 인생. 저는 방금 생각난 건데 약간
남의 인생을 살아보는, 남의 인생으로 살아보는 컨셉으로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저희들께 한 적 있어요. 한창 막 형들이 저 놀리는 거 좋아할 때 야, 디노가 디노 시점에서 카메라 한번 놓으면 진짜 재밌겠다는 생각을 말한 적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저도 그걸 너무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1인칭 시점? 1인칭, 그러니까 저만의 그냥 카메라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길게 나갈 수는 없겠지만 약간 짧게 보너스로 한 번씩 더 나가면서 이런 컨텐츠가 좀 추가적으로 나가도 나쁘진 않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나는 그 지금 작년 고잉 세븐틴 중에서 재밌는 편이 많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게 현장에서도 제일 즐거웠고 방송으로도 저는 정말 재밌다고 생각한 게 TTT였거든요. 저희 MT 간 거 되게 그런 게 막 1년에 한 번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해서 이제 거기서 작년에는 뭐 이런 게임을 미니게임을 했다면 또 올해 할 때는 또 미니게임을 새롭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저도 약간 좀 여기에 좀 의견이 좀 맞는 게 뭐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디 뭐 밖에를 나가서 뭐 무엇을 하거나 막 많이 돌아다니지는 못하니까 푸드트럭. 그래서 음식은 뭘로 할까요? 푸드트럭 그 영화 아메리칸 그 셰프라는 그 영화 네, 아세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약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해. 지금 좀 해봐서 푸드트럭. 네. 아, 사실 전에 음식 말고도 밖에서 촬영하는 거 우리 그 두 명 두 명씩 그 무서운 집 간 적 있잖아요. 그 아 무서운 집. 아, 사실 그, 저는 그거 집. 되게 재밌게 봤어요. 뭐 그런 데도 갔다 와도 되고 그 조슈 형랑 한솔이 어떤 중국 방송에서 그 번지 점프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저는 하고 싶어요. 약간 이런 거, 약간 번지 점프도 있고 사실 우리 그 약간 놀이공원 가서 이런 거 하는 거는. 그 잠깐 동안 나왔는데 근데 많이 안 나오잖아요. 사실 한 번 더 하면 재밌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약간 저희끼리 재밌는 것도 너무 좋은데 남들을 위한 좀 봉사? 봉사? 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고잉 세븐틴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좀 주변에.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사회복지가 좀 돼보고 싶었어요. 남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좋다. 도와주면서 또 우리도 이제 마음도 되게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뭐 푸드트럭 같은 연장선으로 가자면 그것도 이제 봉사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팬분들께 아니면 이제 지나가신 분들께 이제 공짜로 나눠드린다는 거 이제 저희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영어 푸드트럭. 아, 푸드트럭. 아니 그 무서운 집 도전하면 그 이거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거. 그렇지. 그럼 푸드트럭에서 갖고 MT를 가면 그 MT를 가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귀신의 집 MT. 아, MT를 가고 형 뭐였지? MT를 해서 벌칙을 이제 인생. 원하지 않지 이거. 만약에 만약에 실패한 사람은 본지점프 가는데. 그냥 살벌하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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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푸드트럭도. 세븐틴!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네, 아, 저희가 이제 신입사원으로 왔잖아요. 네네. 네, 세븐틴님이. 신입사원으로 왔는데 어제 맞춰본 적도 없는데 인사를 곧잘 하네요. 아, 그렇죠. 네, 잘 알았죠. 고잉 세븐틴을 저희가 지금 회의를? 네, 회의를 지금 마치고 좀 왔는데 이제 각자의 아이디어를 좀 이제 좀 담아낼 시간이 담아내서 발표할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앞에 노트북이랑 지금 유성 매직으로 하실 분들은 유성 뭐 A4 용지 다 이렇게 많이 있어요. 네네. 뭐 기계를 못 다루시는 분들은 이제 직접 쓰셔도 되고요. 네네. 뭐 네. 기계를 잘 쓰시는 분들은 이게 컴퓨터로 만들어서 이제 발표 이따 발표할 때 자유. 그렇죠. 네, 완전 자유입니다. 저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 혹시 아이디어가 한 개로 딱 정하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니요. 아니 아닙니다. 마음대로 다양하게 좀 다양하게 발표해도 되죠. 네, 그리고 그 30분 이상 넘어갈 시 저희는 그 추가금 받나요? 네, 추가금 받습니다. 있어요. 10분당 얼마죠? 10분당 33,000원씩 33,000원이에요. 야, 비싸다. 생각 비싸네. 요즘에는 이 정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굳이 이런 제품을 안 쓰고 나는 말로 그냥 획득하겠다면은 저게 적으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내 모션과 내 말로 내 언어로 그냥 획득하면 되는 거예요. 내 에너지로 그렇죠, 다 그렇죠. 협력하겠다 하면 언어로 하면 돼요. 좋아요. 자 그럼 바로 지금 준비해볼까요? 오케이. 네. 준비 시작!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작!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주에서 뭐 먹거리 뭐 이런 뭐 먹을 게 많다는 뭐 그런 데 가보겠어요. 뭐 우리나라도 뻔하겠지만 아니 뻔하지 않다. 뭐 지금 뭐 겨울이니까 우리 가서 빙어 낚시를 해서 숭어 3마리를 잡아와라.
아, 빙어 낚시에서 숨어 잡기는 안 돼요. 숨어 낚시를 해서 숨어 세 번이나 잡아. 송어인가, 송어가 뭐야? 지금 상상하고 있어요. 상상으로 포인트. 이제 저는 사실 컴퓨터 자격증도 있지만 다 까먹었어. 진짜? 그럼 자격증 있어? 까먹었죠. 나 파워포인트 자격증 있어. 대박이다. 순간형 있는 줄 몰랐네. 너 파워포인트 자격증 있는 줄 알았어. 어떻게 하지? 이거 너무 좋아. 재밌어. 아, 안 못 자고 싶다. 그거 사진 저장해야 돼. 다른 지능으로 사진 저장해서. 나만 알아볼 수 있게 써서 입으로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한번 해볼까? 오나 이거 어떻게 한 거니? 아, 여기다. 아, 이거 다 돼 있구나. 그럼 추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거 사진 어떻게 봤어? 보이스는 지금 달려. 사진 바꿔놔야 되겠네. 열심히 하다가 지금까지 꺼내줘서 평소에 애들이 엄청 방법을 알려나 모르겠어요. 뭐 유규 신입사원 같은 유규. 근데 역시 일하는 거 게임하는 거 같은데? 아니야, 이런 무슨 열심히 하고 있어 이거. 진짜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에이, PPT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냐. 야! 야! 자, 그럼 이제 각자 생각한 고잉 세븐틴 아이디어 보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보자, 보고자 정한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집중하지 않으시면 마이너스 5점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5점. 그 마이너스 받으면 뭐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지 않아. 난 옛날부터 마이너스 받으면 그렇게 기분 안 좋았어. 맞아 맞아. 플러스가 좋지. 플러스 받아야 돼. 혹시 플러스 받으면 보너스 주나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네, 저는 네. 그렇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 예. 자, 팩트만 네, 팩트만 딱 하고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거는 고잉 세븐틴에 대해서. 네.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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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에스컬레이터. 무엇? 이걸 세븐틴 민규 씨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은데 원 플러스 원 많이 맞죠?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깔끔하죠? 네. 네. 이상입니다.